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본 보의고사 3회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세를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메뉴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가조실 데이터는 화장품.mdb 선택하시고요 확인버튼 클릭합니다. 판매내역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 주문일자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거래구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물품명 다음 판매수량 금액 포인트 판매내역 테이블 안에서요 주문일자부터 포인트까지 해당된 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릅니다. 조건에서는 판매수량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 구분에 가셔서요. 현금이거나 카드입니다. 이콜 현금 또는 이콜 카드 선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선택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기준을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내림 차순. 두 번째, 다음 기준에서 물품명을 선택하시고, 내림 차순. 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시고요. 표 형태로 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를 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한번 클릭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관리 시트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조건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상품명이 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위치는 B38셀부터 시작합니다. 상품명이 향수이고,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과 주문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과 주문 수량 필드명 두개 선택하고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수이고, 판매 가격이 5만 이사, 이하일 때, 작거나 같다 5만 입력하시고요. 주문 수량에 가셔서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 다시 한번 주문 수량 붙여 넣으시고요.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주, 주문 수량을 두번 입력하는 겁니다. 800 이상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넣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상품명이 향수이고 판매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주문 수량이 8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00보다라고 첫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주, 어,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요. 주문 지역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지역 필드명과 조건을 위쪽에서 복사 컨트롤 C 오셔서 컨트롤 V 같은 행에 입력하면 엔드 조건이니까요. 서울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주문 번호 그다음에 상품명, 그다음 판매 가격 주문 수량, 주문 지역, 주문 일자 필드명을 선택하고요. 컨트롤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B43에 오셔서 컨트롤 V합니다. 추출하고자한 필드명 복사해 놓으시고요.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B2셀부터 I36셀까지. 조건 범위는 미리 아까 작성해 놓으셨던 B38부터 F40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B43부터 G43까지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그러니까 서울이거나 하면 대체적으로 서울의 데이터는 추출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서울이 아닌 데이터를 봤을 때 향수이면서 판매 수량은, 아, 주문 수량은 800 이상이고, 아, 판매 가격은 5만원 이하이고, 그다음 주문 수량은 800 이상, 1000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과, 그 다음에 고급 필터 5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조건부 서식 5점 예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부터 I36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서울이면서 주문 일자가 1월입니다. 그럼 이콜 하시고요. 함수는 앤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A&D n 가로 여시고요. 주문 지역 지 3세를 클릭하되 지열은 고정되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지역 그 값이 서울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신표 두 번째 주문일자가 1월에 해당한 데이터 월만 추출하기 위해서 먼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주문 일자가 입력된 I3 셀을 클릭하되 I열에 있지만 3, 4, 5, 6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라고 3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1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서식 버튼 클릭합니다. 그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다음 글꼴 색깔은 파랑 색깔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색깔 파랑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이런 서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업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면서 1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분류별, 오른쪽에 분류가 있고요. 분류별 3, 4분기와 4, 4분기의 평균을 L5부터 M7 영역에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D3부터 이제 데이터 비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왼쪽에 이제 K5부터 k 7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3, 4분기 데이터, 그다음 4, 4분기 데이터, 각각 어, 값을 넣어주시고 평균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한 값은 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Average If 함수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L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Average i f 라 함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조건을 찾을 레인지죠. 조건을 찾을 레인지는 D4부터 D43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이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복사를 아래쪽도 하시고요. 오른쪽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분류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조건은 어 K5 셀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상관이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할 겁니다. 옆으로 복사했을 때 K 대신에 L로 바뀌지 않도록 K 앞에만 달러를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합계를 아 평균을 구할 범위는 3사분기입니다. G4부터 G4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했을 때어 아래로 복사할 땐 상관이 없지만 아래로 복사할 때도 상관이 있겠네요. 상관 아래로 복사할 때도 행의 위치는 같습니다라고 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옆으로 복사하실 때도 4사분기에 대한 데이터로 바뀔 수 있도록 G 열은 고정하지 않고요 H 열로 바뀌어야 되니까. 행의 위치만 달라질 수 있도록 F4를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가 되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어, 행에 대한 데이터만 4부터 43까지만 고정시킬 수 있고, 옆으로 복사했을 때 4, 4분기로 바뀔 수 있도록 G 앞에는 달러가 표시되지 않도록, 어, 수식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3, 4분기부터 4, 4분기 분류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한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L5셀의 값을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 수식의 수식탭의 수학삼각에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ROUNDUP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 놓으셨던 수식을 붙여넣으시고요.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자릿수에 1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사 분기별 판매 업체 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3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고요. 1사분기 24부터 어, 243 영역과 표 3의 k11부터 k16 영역을 참조해서 l 1 1 l11부터 16 영역의 판매업체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 사용해서 분포 15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 16, 17, 18부터 20까지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업체라고 표, 어,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 범위를 먼저 지정합니다. L11부터 L16까지 선택하시고요. 이퀄, fr, 몇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리퀀시의 함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탭키를 누르시면, 가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 분포를 구할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냐. 1, 4분기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2, 4부터요, 2, 43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신표. 그 다음, 구간을 넣어주시는데, 구간은, 음 K11부터 16인데, 드래그가 안 되실, 거꾸로 16부터 11로 드래그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어, 절대 참조 안 하시나요? 어, 수식을 작성하실 때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참지안 하셔도 정상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셔야만 해당된 데이터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6. 예, 16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나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되겠고요. 뭐, 찾기 참조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데이터 한 건이라고 1이라고 구해져 있고요. 17은 좀더 많, 하나, 18도 하나, 19, 20이 좀 많네요. 그래서 해당된 분포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업체라고 표시하겠다. 그럼 이 코를 뺀 나머지 쭉 범위 정하시고요. 잘라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 텍스트에 가시면 T E X T라고 있고요. 돈 직접 T E X T라고 입력하시면 함수 입력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잘라내셨던 값 붙여 넣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셔서 형식을 숫자 뒤에다가 업체라고 붙이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네, 구한 값 뒤에 업체가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과 표4 조건을 이용해서 분류가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색조 중에서 3, 4분기 주문량이 가장 높은 주문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주문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주문코드고요. 조건은 분류에서 색조에 해당하면서 색조에서 3, 4분기, 3, 3분기에 주문량이 가장 많은 데이터. 많은 데이터라면 지금 100인데 100은, 어, 색조가 아니네요. 그 다음, 음, 99가 있나요? 98도 마찬가지로, 어, 색조가 아니고요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색조 중에서 가장 3, 4분기에 주문량이 높은 주문 코드를, 어, l 2 0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이제 실제 값 행과 열을 넣어서 주문 코드에서 가져올 거니까 인덱스 함수와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라고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를 사용하실 거고요. 3 4분기에서 최댓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 그다음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함수까지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수식을 한꺼번에 작성을 하죠. 이퀄하시고요. L20셀 이퀄 인덱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 범위가 필요합니다. 실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B4부터 B43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복사할 거라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조실 데이터, 행과 열의 위치입니다. 열은 비열만 지정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열의 위치 안 넣으셔도 되고요. 행의 위치만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고요. 매치 가로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러니까 가로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if라고 입력하겠습니다. if. 그 다음, 분류가 d4부터 D43에 해당한 데이터가 색조와 같습니까? 물론 색조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K20셀과 같습니까? 라고 셀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K20셀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34분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4분기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3, 4분기에서 가져겠다. 오 근데 또 하나 지금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분류에 가서 색조에 해당합니까? 그렇다면 색, 어, 3, 4분기에서 데이터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겠습니다.라고 오 작성했는데 제가 하나 빠트린게 있습니다. 3, 4분기의 최대값에 해당한 색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if 앞에다가요 맥스 바로 다음이죠. 매치 바로 다음있죠 매치 가로 연 다음에 맥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최대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맥스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 넣으시고요. 최대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맥스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3, 4분기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값을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if 함수를 통해서 색조입니까? 색조라면 3, 4분기 데이터를 가,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max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얼마입니다?라고 구합니다. 그럼 그 최대값 색조이면서 3, 4분기 최대값에 해당한 데이터가 어디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매치 첫 번째 지금은 찾을 값까지 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찾을 건지 범위를 줍니다. 근데 범위가 3, 4 분기라만 3, 4 분기만 주는 건 아니고요. 어, 분류가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분류가 입력된 D4부터 D43까지 선택합니다. 그 값이 k 2 0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색조에 해당한다면 34분기에서 데이터를 해당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34분기 데이터를 주십니다. 그래서 색조에 해당한 데이터의 34분기에 가서 아까 맥스를 통해서 최대값 구한 값을 찾습니다. 그 다음 심표 찾았어요. 일치하는 값을 몇 번째 있는지 구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으시면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주문 코드가 A005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비고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1사분기부터 4사분기 입력받은 값을 다 도했을 때 합이 200 이상이면 우수업체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1사분기 데이터 입력받아서 더하기 2사분기 데이터 더하기 3사분기 더하기 4사분기 값을 도했는데 크거나 같습니까 200이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된 fn 비고에 가서 우수 업체라고 표시할 거고요. 우수 업체라고 이제 함수에다 기억을 시키는 거죠. 우수 업체라고 기억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fn 비고에 가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구문을 닫겠습니다라고 end if 작성해 주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i4셀 클릭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요. fn비고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1사분기2사분기3사분기4사분기에 해당한 데이터 값을 넣으시면 해당된 데이터 값의 합이 200 이상일 때 우수업체,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에서는 주문량 총 점수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입력된 점수들과 위쪽에 등급 점수를 곱해서 더한 값을 오른쪽에 표 6에서 찾아서 등급을 표시하는 겁니다. 커서를 i 4 9셀 클릭하시고요. 우리 이퀄 한번 하신 다음에 s 프 m product까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sum 입력하시고요. p까지 입력하시면 s 프 m product라고 보이실 거고요. 탭키 누르시면 가로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 안에다가 D49부터 H49까지 드래그 하시고 쉼표, 그다음 등급 점수가 있는 D48부터 H48까지 드래그 하되 수식을 복사 하더라도 등급 점수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십니다. 그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우선 음, 주문량 총 점수가 구해지고요 이 값을 오른쪽에 있는 참조표에 가서 33은 A에 해당되고요. 27도 A고요. 7은 5보다 크지만 10보다 작으니까 D라고 나올 거고요. 15는 B, 10은 C, 20은 A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주문 등급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I49셀에 이 코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쪽시 탭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 놓으셨던 값을 첫 번째에다 붙여넣으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 어레이는 음, 오른쪽에 표6에 k49부터 l53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이표에두 번째 열에 가서 각조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고요, 최대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져오니까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주문 등급에 해당한 어, 이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 6점씩에서 65, 30점 배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3 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화장품.mdb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주문 일자 더블 클릭, 물품명 더블 클릭, 금액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포인트도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4개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또한번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우리는 표 형태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다음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명은 행 레이블에다가 주문 일자도 행 레이블에다가 그다음 금액을 오른쪽에 있는 값에다가 다시 한번 포인트도 값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네서. 어, 보고서 레이아웃을 보셔가지고요 왼쪽에 물품명 두 번째 주문 일자 가에는 금액 그 다음 포인트까지 배치하신 다음 어, 문제에서 이제 금액을 추가해서 전체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레이아웃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 필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어,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산 필드 추가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액을 한번 더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럼 금액 2라고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합계 금액 합계 포인트 합계 금액 2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합계 금액 2를 선택하시고요.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가필드 설정하시면 사용자 지정 이름과 아래쪽에서 이제 보통 함수를 바꿀 때뭐 평균을 선택하겠다. 뭐 최대값을 선택하겠다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금액의 어 사용자 지정의 이름은 금액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사용자 사용할 함수 옆에 보시면 가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가표시 형식에서 전체에 대한 비율에서 예, 전체에 대한 비율을 선택하셔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제 금액 비율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셔서 어, 금액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면 음, 문제와 같이 물품명 주문일자라고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행 네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와 같은 그림으로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물품명, 주문일자, 필드명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교재와 같이 문제지와 같이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완성된 피벗테이블 보고서는 자동서식 보고서 4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자동 서식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보고서 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와 같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뭐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주문 일자에 대한 그룹을 작성을 안 했네요. 그래서 주문 일자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월 단위로 작성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문제와 같은 그림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매크로 문제 정리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에 갑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은 예 정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이제 이동해서 G4셀을 클릭합니다. int 함수를 사용해서요, 판매 금액 곱하기 0.1을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콜, i, n, t까지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곱하기 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정수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int 함수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구한 값을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네. 다 하셨다면 이제, 어, 매크로 기록하고 있는 거를 중지하셔야 되겠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다음 매크로 두 번째,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에 가셔서 삽입, 그다 음,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I2부터 J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하시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립금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텍스트에 가셔서 정립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정리금 예, 입력하시고요.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정리금 구하셨던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정리금 클릭하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에서는 피벗테이블 작성하는 문제 10점과 그다음 매크로 작성하는 10점, 매크로는 두 문항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첫 번째 강릉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예, 마지막에 있는 막대네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어,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강릉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속초 데이터. 첫 번째 있는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갑니다. 문제에서 옵션의 겹치기를 이용해서요.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으로 설정하시고요. 50 입력한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번째,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가겠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최대값은 45까지, 그 다음 주 단위는 5라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45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45까지 주 단위 5라고 수정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에서요 마우스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가셔서 그다음 음 그림자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셔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고요 그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 닫기 누르시면 차트의 작업 다섯 개 서식 작업하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어, 2점씩여서 2호 10점 배점입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렌탈 입력 시트 클릭하시고요. 렌탈 입력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서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면 편집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렌탈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렌탈 입력을 클릭했을 때 렌탈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디자인 모드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렌탈 입력 폼이 나오나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음,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셔서 렌탈 입력 화면에 어, 초기화 했을 때 렌탈 입력하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보기에 가셔서 위쪽 개체에서요 유저폼을 선택합니다. 유저폼을 초기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어, 폼을 초기화되면 제품명 cmb 제품명에 연결하겠행 어, 행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점 로우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k 연결하실 데이터는 k4부터 k8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폼을 실행해 보시면 클릭, 클릭하셨을 때 제품명에 k4부터 제 노트북부터 서버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음, 폼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선택한 제품명과 그다음 입력한 대여일수와 대여자가 이제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도록 어, 프로시저를 작성하는데 추가적으로 제품명 대여일수 대여자는 어,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제품 가격 어, 오른쪽 표에서 찾아와야 될것 같고요 제품 가격에다가 곱하기 음, 대여 일수 곱하기 0.05 해가지고 대여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고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가시고요. 개체에서요. 입력 CMD 입력을 클릭했을 때 이런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안쪽에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입력하실 데이터의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입력할 행 변수를 임의로 i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는 레인지. 큰따옴표 묶어서 잠깐 돌아갔을 때요. 어,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을, 행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3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a2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쪽 행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갚는, 돌려받는 값은 2라는 값이 돌려받아질 거고요. 그 값에다가 얼마를 더해야만첫 번째 데이터 4행에 입력할 수 있을까요? b3셀로부터 연결된 데이터의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라고 2가 나오면 더하기 2를 했을 때 예, 4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B3 셀을 기준으로 점 현재 r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라. 그다음에 더하기를 2를 해서 실제 이제 네 번째 행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B열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2라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B열에다가는 c n b 제품명에서 선택한 값 다음 셀즈 i,3에는 t,e,x,t 대여일수에서 입력받은 값, 숫자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값점밸류라고 넣어주시고요. 셀즈 l e s i,4 d열에다가는 셀즈 l 어, 오른쪽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cnb 제품명에서 하나를 제품을 선택을 해요. 그럼 선택한 값에 해당된 어, 위치 값을 점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도하기 얼마를 해야만 행의 위치를 구할 수 있을까? 잠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음, 사용자가 제품명에서 노트북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0이 돌려지고요. 데스크탑을 선택하면 1이 돌려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0이라는 값에다가, 얼마를 도해야 노트북에 해당한 행의 위치, 4행에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하기 4를 하면 4행의 값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데스크톱을 선택하면 숫자 1이 나오잖아요.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더하기 4를 하기 때문에 5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제품 가격은 현재 노트북이라면 이제 4행의 오른쪽 L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A가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가 제품명이고요. 그 다음에 12가 제품 가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셔서요. 우리 코드보기 갔을 때, 아까 더하기 4를 하면 4행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12, 12번째 열에서 제품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셀즈 i,6에다가는 이제 5는 잠깐 밑에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txt 대여자에서 입력받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5행을 다섯 번째 열을 제가 뺐잖아요. if 만약에 셀즈 i,3에 대여일수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어, 이 조건을 줬어요. i3이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셀즈 i, 5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대여 일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어, 표시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 공백이 아니라면 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셀즈 i, 5에다가 셀즈 아이마 3에서 입력받은 대여 일수 곱하기 0.05 곱하기 셀즈 아이마 4에서 입력받은 가격을 곱해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현재 이 품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 엑셀에 오셔서요. 어, 렌탈 입력 클릭하시면 제품명 선택하시고요. 대여일수, 대여자 입력하시고요. 다음 입력 버튼 클릭하면 제품명, 그 다음 대여일수, 제품 가격, 대여 금액, 예, 대여 금액은 대여 일수가 입력되어 있다면 일수 곱하기 제품 가격 곱하기 0.05한 값이 어, 계산되어 있고요. 대여자라고 입력한 값이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음, 기본 모의고사 3회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